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왔고, 저번에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마 힘든 게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되게 좋은 게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프리카를 뭐 이제 비슷한 성격의 모임으로 갔다 왔는데, 정말 야, 정말 힘들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래도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한 7, 8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느꼈던 게, 제일 힘들다가 뭐였냐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거리를 이동하는 거. 왜냐면 첫 번째 거리의 이동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한 저희가 6시간? 8시간. 사방에서 벌떼들이 저를 공격하네요. 8시간! 멍충아! 한두번 말하는데. 아이고.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말했다! 멍충아! 아우, 사방에서 아주 그냥 5마리 하이에나 떼들이 그냥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예, 8시간. 예. 8시간을 왔죠. 8시간. 8시간을 왔고, 그리고 또 보통은 공항이 수도에 있잖아요. 수도 인근에 있거나, 한국도 그러면은 공항이 인천하고 김포에 있다고요. 근데 월드비전이 하는 그런 이 사업장들이 도심 지역에 보통 있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은 다시 서울에서 와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또 어디 또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을 와서, 예? 다시 도심에 와서 또 다시 가서 거기에서 또 최종적으로 가고, 뭐 이런 한 세 단계에서 네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 이동 거리가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좀, 한국은 이제 거의 다 뭐 깎여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나 막 심지어 바위길 같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도로를 달리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차량이 이렇게 이 NGO 단체들이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은 차량이 있고, 또 다른 차량은 이제 구린 차량. 이 구린 차량이 있거든요. 뭐 아름다운 단어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절벽에 떨어지면 다 같이 뒤지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리고 어제 또 드라이버 이분이, 예? 그 렌트카이사에서 나오셨나 봐요. 여기가 중앙선이 없잖아요, 스리랑카가. 중앙선이 실선인데도 많더라고요. 점선인데도 있고. 그냥 반대편에서 오는데 쌍라이트를 세봤는데 47번을 키더라고요, 이거를. 지가 넘으면서 계속 켜. 47번을. 근데 희한한 게 한국처럼 욕은 안 해요. 그냥 라이트만 47번 키고, 뭐, 한국 같은 뭐, 샹놈 새끼 뭐, 막 하는데, 이분들은 서로 욕 안 하고 라이트 많이 키고 경적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전벨트도 이렇게 이런 3점식이 있는데 2점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사고 나면은? 그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좁혀서 죽어라. 날아가지구나. 날아가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참 사실 그거는 어떤 알프스에서 어디 뭐 이렇게 등반할 때 하는 그런 위치에 저희가 이제 있는데, 그래도 막. 그럼 이제 이게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다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일 해보자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말 엄청 많이 배려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탁 숙소에 들어갔는데 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피곤한 일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동거리가 먼 것이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거리가 멀다. 근데 그 이동거리가 멀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승무원들이, 뭐 승무원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 비행 하늘에서 떠 있는 시간. 근데 그냥 뜨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같지만
800km 전후의 속도로 사람이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날라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 노동도 또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인간이 아이가 생긴다는 건 아주 예민한 문제고 아주 건강이 좋은 상태여야만 가능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안 생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실질적으로 거리를 이동하는 거, 예? 그 마일, 엄청난 마일을 이동하고 엄청난 키로수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에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의도 제가 1년에 한 4만에서 5만 키로를 움직이거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500키로, 4만 800키로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차로. 그러니까 이 몸이 진액이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이 얼마나 그게 또 있겠어요. 그리고 시내 운전이 더 힘들어요. 써야 되니까. 네, 계속 머리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도 여기 와셔서 딱 노동 현장을 보면 야 이거 개선돼야 된다. 여기에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을 같이 나와야 된다. 발전된 세계로 가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전쟁 나고 70년 동안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거야. 엄청난 거리를. 그리고 포플이라는 회사도 창립한 지가 올해로 19년. 제가 강연한 게 18년이거든요. 처음에 창업할 때 멤버가 뭐 둘, 좌우 지금 두 명하고 그분은 지금도 있어요? 다른 경쟁사를 차려가지고 세상은 여지야 여지경 속이라 오케이 알았어요? 아주 인간적인 회사네요. 좋아요. 나는 근데 노하우로 같이 시작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픈 상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거리를 온 거라고요. 사장님이 처음 타시던 차도 엄청 바뀌었고 직원 수도 지금은 몇 명이시죠? 500명? 말까지 말라 사장님 지금 이거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500명입니다라고 해야죠. 500명입니다. 예 시청자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예? 500명이 되고 차도 엄청 좋은 차를 바꾸게 됐고 공장도 엄청 넓은 대지에 농장도 사시고 예? 그때는 닭도 본인이 직접 기르신 게 아니셨잖아요. 어디에서 기른 거 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농장도 뭐 제2농장, 제3농장 막 그런 거 있고 엄청난 거리를 온 거죠. 처음에 부산에서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로 왔을 때 그때 뭐 그걸 다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예? 다 어디 가도 막 지방 갈수록 사실은 저보다 훨씬 신배우를 알아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인 해달라고 그러고. 지방 갈수록? 예? 지방을 갈수록? 오지로 갈수록?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일본 팬들이 되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이 가면은 일본 공항에서 일본 분이 와가지고 신상 사인 구다사이 탁 해주고 신상은 새 제품을 신상이라고 이러니까 그 직원 첫 번째 창업 직원이 나가서 경쟁사를 차렸다 저는 막 이런 말씀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탁 그 엄청난 거리를 왔다고요. 뭐 진짜 몇만 키로 한국도 개인도 그 거리를 엄청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환경적 성공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두 명에서부터. 처음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강연을 처음에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연을 할 데가 없어서 근데 누가 제 강연을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저는 성직자도 아니고 인문학 전공자, 철학 전공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뭔가 하고 싶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중창단 해서 발성법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이 딱 모였어요. 중창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딱 좋아진다 싶으면 제가 지금처럼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것을 그 교육학에서는 햄버거 기법이라고 해요.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는 기법. 예? 예. 그냥 빵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합창 이게 발성 탁 하다가 사람들이 분위기 딱 좋아지면 얼른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을 쏙 한 거예요. 눈치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한 번 더 해요. 그럼 안 좋아져요. 그럼 얼른 다시 자 합창법으로 이이이 자 일자 앞에서 소리를 낸다 하면서 이이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7명 8명 됐어요. 근데 살짝 억울했어요. 돈 받아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회비를 받겠다 그랬어요. 폴더도 사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된다. 그때 엄마 손 파이라고 엄마 손 파이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니 엄마 손 엄마 손 승환아 엄마 손 이게 아니라 엄마 손이라고 지금 멍충아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엄마 손 파이를 안 좋아? 아 이거 안 좋아? 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좋아? 하나 아닌데도 엄마 손 파이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만 원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 3만 원 받겠다고 그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오빠라고 되게 돈 밝힌다고 봉사를 응? 되게 봉사로 해야지 왜 3만 원 받냐고 달래. 그래가지고 3만 원 내겠다는 거에 동의하는 두 명만 따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쪼개지고 3만 원 내겠다는 거 동의하는 사람만 또 만나서 하고 막 뭐 그런 에피소드가 뭐 월드비전도 수천 번 수만 번이 있고 배우에게도 강연자에게도 사업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에피소드가 왜 없겠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단체와 개인과 조직이 막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먼 거리를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분명히 성장했는데 건강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내 성장한 만큼 내 삶의 질이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그 원주민들이 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태평양 섬에서 영국에 홈스테이를 간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되게 막 유치하게 하는 행동 같은 걸 하죠.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 영국 아줌마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도와줘요. 남자 네다섯 명이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되게 영국이 좋은 접시가 많잖아요. 비싸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비싼 접시니까 되게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려요. 뭐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 이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게 저게 비싼 거니까 예? Very expensive. Be careful.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너는 왜 이렇게 접시가 많냐고 그래요. 아 이거 우리는 좋은 접시고 우리는 뭐 식기도 여러 가지고 포크도 여러 가지다. 조심히 다뤄라. 그랬더니 이 영국 아줌마가 원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럼 니네는 어떻게 설거지하니?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바나나 잎에 싸 먹어. 음식을. 그리고 먹고 바나나 잎을 버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가 없어. 그리고 그 설거지할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 뭐 담배도 피고 예? 뭐 그 뭐 입담배 원주민들 막 말아서 피고 막 뭐 이러는 거 그것도 피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런 게 몇 번 에피소드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원주민들 영국 그런 이렇게 회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분들 전통 의상
뭐 의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꽃갈? 그 중요 부위를 가리는 꽃갈. 그 마지막 의상을 입으시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아, 저런 행동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봐요.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그 추장님이 마지막으로 3분 스피치를 해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영국하고 우리 남태평양 섬하고 사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관건이에요. 자기네 데리고 온 팀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이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어떤 그 페라리 타는 사람이 그 경차 타는 사람을 보는 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꽃갈 입고. 근데 이제 그 거만함이 빠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엄청 인간이 극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연자나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행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처럼. 우리들처럼. 이거는 마지막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방법의 끝에 가 있는 거죠. 그 말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성장한 모든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왔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엄청 또 빠른 개인과 기업이 있었어요. 국가가. 그리고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프라이드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기간 안에. 서구 유럽이 발전된 속도가 2000년, 1000년이었고 미국이 발전된 속도는 200년, 300년이었는데 한국은 무려 전쟁 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0년 만에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엄청난 거리를 엄청 빠른 속도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포프리쇼를 계속 보내주고 아이가 들어오니까 토크쇼에 데리고 와서 끝나고 나서 야 선생님 강의 어떻니? 그랬더니 얘가 아, 나 뭐 강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제가 순간 소리했잖아요. 저런 씨. 네가 뭘 하냐 이 씨. 어? 바나나 파인애플 쳐맞아. 네가 뭘 알아 인생에 대해서? 어른의 삶에 대해서 뭘 알아? 인생은 심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뭐 한 거야? 라고 막 일주일 동안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건 왜 화가 난 거냐면 행복하지 않은 나를 마주치기가 싫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그 말이었죠.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사는 게 재미없을 수 있다. But 난 행복하지 않은 지 매우 오래됐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다. 언제까지 이 본질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멀리 온 그 삶을 자랑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본질의 문제를 마주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속도로 그 기간 안에 이 거리를 왔다라고 계속 본질과 마주치지 않을 방패를 칠 것이냐. 신배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아이가 둘 있는데 자손도 없고 그냥 뭐 개념도 없고 반대쪽에서 와도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건 쇼바. 엄청난 만남을 몇 번
문득문득 경험하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인가? 제가 아까 녹차를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안녕하십니까? 스타일이 구리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